노조법 2조 3조가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실로 1953년 노조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만의 일입니다. 강산이 7번 바뀌고 대법원 판결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조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과 함께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변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만시지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걸 요구하고 기업은 산업연대 혼란, 노사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노동자, 사용자 및 쟁의행위의 범위 그리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사관계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는 홍길동의 아버지가 과연 누구인지 명확히 함으로 해서 오히려 노사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홍길동의 아버지를 찾아주는 법이고 노란 봉투에 머무른 피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의 헌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헌법상 국회의 의결권을 정책 이유로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식량 안보를 외쳤던 양국 관리법, 불법 행위, 물론 내몰리는 간호사들 위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거부권을 행사를 자제해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법률안을 의결하면 자동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총선을 겨냥한 보수 지지층 결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둘째, 상권분립 권력분립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회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이러한 70년 동안 변한 노동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산해하천 노동자에 대한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 그리고 기특사회 등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 쌍용자동차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 등을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강제동 제3자 변제와 같이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권력분립에 반합니다. 셋째, 헌법상 국가의 노동상권 보장의무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적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 제33조 노동상권 보호분을 위반하는 헌법 위반에 다름 아닙니다. 넷째,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37조가 언급하고 있듯이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헌법 및 집행 불가능한 법안 또는 권력분립에 반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길동 법안 그리고 노동봉투법만은 이러한 거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조자룡 헌칼쓰듯 개인의 권한인양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그 사유에서도 국민주권의 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노동현실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법 제2조 3조 문제는 대기업 노조의 문제라기보다 산해하청, 특수경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택배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고용이 불안전한 젊은 세대, 특히 젊은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70년 동안 노조법이 변화하지 않음으로써 노동현장 얼마나 많은 갈등이 양산되었습니까? 또한 20년 전 두산중공업 배달열사에 이어 한전중공업 김주 재강서 그리고 유성 쌍용자동차 비중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의 고통에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음의 행렬은 멈춰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홍길동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찾아줘야 합니다. 법은 사회 경제적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 사용자의 정의를 국제 기준과 대법 판결에 맞추고 쟁의 행위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거부권 행사한다면 결국 노사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고 이제까지 보여온 악순환을 넘어 사회, 경제, 정치적 갈등은 더욱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